내 주변에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 부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부자가 주변에 없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는 최고의 부업이다. 임장의 여왕이 알려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두 권의 책을 쓰신 태재숙 저자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저자 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최고의 부업이다와 임장의 여왕이 알려주는 부동산 투자의 전략을 집필한 작가 태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는 이제 임대사업자 그리고 투자자로 활발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경영을 보니까 굉장히 좀 화려하시더라고요. 정말 10년 전에는 정말 뭐 부동산하고 관련이 전혀 없으신데 네. 지금은 부동산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고수의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불임 시절이 있으셨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외식 사업을 좀 크게 했습니다. 한 9년을 외식 사업을 하면서 그 갑작스러운 위기로 제가 그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한 이후에 이 돈을 그 제가 불린다는 생각보다는 원금이라도 이걸 보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불인이 시절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으셨을 때 그때 부동산에 대한 생각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제가 생각한 부동산은 그 자산을 축적하는 이 근간이 된다라는 거는 전혀 제가 알지를 못했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그 자산을 획득하는 건 그 제가 생각한 그 불로소득이며 그렇게 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건 그 올바르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그 스스로의 저열만의 어떠한 그 한계의 틀에 제가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나쁜 거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정말 뭐 부동산 투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정말 부동산 투자 부자가 될 수 있냐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투자하기 전에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는 그걸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 저의 그 고정된 사고관념이 깨지기에 충분한 그 경험했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 남편 그 월급 생활에 제가 그 주부로 생활하다가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 수익을 보고 월급 생활과 그 사업 수익을 보고 정말 저희가 놀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을 한 것과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이 크는 걸 보고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그 편협된 사고로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제가 살았나의 그 고정관념이 깨지기엔 너무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 체감적으로 그 월급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증가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그 제가 월급 생활해서 10년 모을 그 생활비 빼고 적금이 한 달 사업에서 한 달 수입 맞먹을 정도였고 제가 9년간 벌은 그 수입이 부동산 투자에서 그 자산 증식되는 그과 맞먹었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네네. 요즘에 그 보면은 그 이제 재무 설계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해야 되는지 자산 상담을 해주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상담을 실제 해보셨고 해보시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 하신 거고 어떤 컨설팅 받으신 거예요? 제가 평상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 경제적인 그 좀 자유로운 삶에 대한 그 갈망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드리고 네. 방법만 몰랐었지 찾아 헤매었던 차에 재무?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설계를 해준다고 제가 그 궁금한 그런 그 제 생각에 그럼 내가 재무 설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재무 설계 받는 것도 사업을 하고 받는 게 아니고 아 그 남편 직장 생활할 때 네. 나는 언젠가는 저 전문적인 재무 설계를 받아서 내가 자산 관리를 좀 규모 있게 할 거야. 나는 언젠가는 꼭 재무 설계를 받게 될 거야. 그 희망을 갖고 있었던 참에 이제 그래 내가 이참에 재무 설계를 받아보자. 사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통장에 쌓이는데 이걸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부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 설계를 좀 받아보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받지? 그러던 차에 그 저희 집 그 신문에 재무 설계 상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가 궁금하다고 바로 실행하거든요. 네네.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중앙일보 신문이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바로 연결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상담을 받아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세팅을 했어요. 네. 저희 지금 수입이 얼마이고 네. 저한테 보험을 뭐뭐 들었냐 고 다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네. 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제 수입에 맞는 그 보험 세팅이었어요, 결국은. 아. 그게. 네. 그때가 제가 재무 설계 받은 게 2014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아, 내가 생각한 재무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보험에 대한 이게 영업이지 나는 전반적인 네. 그 나의 재무에 대한 그 내 재산에 대한 증식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아 내가 생각한 재무가 여기서 말한 재무하고 네. 이게 차이가 있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죠. 그때 그 상담 받으신 거에 보험 가입도 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하라고 그랬어요. 제 수입에 맞게 세팅을 다 했죠. 그 전에는 그러면 저축만으로 자산을 불려오셨다가 재무 설계 상담 받고 보험 네.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 보험 가입을 했죠. 아마 지금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부동산 상담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만날 거고 네. 돈이 없으신 분들 만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돈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된 경우도 많이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뭐 느끼시거나 깨달은 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그걸 그 주위에서 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된 거를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일단 내 곁에 주변이 중요하구나. 내 주변에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 부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일단 부자들 곁에는 부자가 있다라는 거. 주변이 부자 아닌 사람과 부자에 든 사람의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줘도 우리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촌 언니가 아니면 친척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어? 저 언니가 저렇게 됐어? 그럼 언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언니가 말해준 거 믿잖아요. 그치, 그럼 그 언니 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부자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산관리 공부할 때 저희한테 그 수업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주위 곁에 부자인 분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더 빨리 부자 되는 길이에요. 결국은 부자들 곁에는 부자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그걸 느꼈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될 확률이 유리하고 또한 내가 부자이지 않는데 부자인 사람들 보면 일단 사고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정관념이나 편입 속에서 일단 나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보인지 이게 지금 정보가 아닌지를 일단 길을 열고 들어요.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보다 싶으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100% 확신을 갖고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 비중을 스스로 두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게 긍정적인 반응 이게 느낌이 본인한테 오잖아요. 검증을 통해서 그러면 바로 이분들은 실행을 해요. 결국 제가 곁에서 부자 아닌 사람이 부자인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 열린 사고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의 희망성이 보이면 행동을 한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큰 감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자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부자가 주변에 없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요즘이 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정말 유튜브 책도 많지만 네. 요즘은 더 가깝게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궁금한 키워드만 잡으면 거기에 대한 그 유튜브가 너무 자세히 정말로 무료로 좋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 매체도 이용하고 더 좀 궁금하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도 사고 아니 나는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강의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공짜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걸 내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거를 제공하는 분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내가 그분에 대한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고 저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간접 지식 경험을 내가 쌓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네. 지금 기회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요즘 2030들이 진짜 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2030들 사실 뭐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그렇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2030이 부동산 투자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저 일단 내 집을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내 집을 살 수 있는 단돈 한 적게는 3천에서 한 5천 정도 있다면 거기에 맞는 그 지렛대를 활용해서 아니면 대출을 활용해서든 저는 그 실물 자산에 그 묻어두라고 말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도 없다 그렇다면 누구나 처음에는 종잣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종잣돈 모으는 과정이 제일 정말 그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과 처절한 싸움인데 이 과정은 그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종잣돈부터 저는 모아서 내 집 마련을 일단 크건 작건 내 집 마련부터 하나를 그 내 집 마련인 게 꼭 내가 실거주 요건을 갖추라는 건 아니에요. 집을 하나 일단 하나 사면 그때부터 아 그 다음에 내가 뭘 사야 될 것이며 이거 다음에 내가 뭘 보완해서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사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막연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보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 정보를 이게 내가 취할 정보여야 되는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정보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종잣돈부터 모아서 일정한 금액이 모아지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소 3천에서 한 5천이면 살 수 있거든요. 실물 자산에 일단은 의사결정을 하라 그렇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실물 자산 부동산을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그 처음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때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매매를 할 거냐 전세냐 월세냐. 근데 말씀하신 거는 지금 살 수 있으면 살아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 이제 근데 살 수 있는 돈이 대부분 없잖아요. 네. 그럼 남은 거는 전세냐 월세냐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 싶어요? 월세로 처음에 살아라 아니면은 전세로 시작해라.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전세를 살려면 전세 대출을 대출이죠.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세 대출을 내면 또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일단 좀 그 부모님한테 있을 때는 좀 그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춘 데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네. 근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하려 보면 네. 이걸로 전세를 구하냐 월세를 구하냐 하다 보면 그 막상 시장에 나가면 네.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돼 하면서 네, 그렇죠. 굉장한 그 네. 벽에 부딪힐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딱 그 입장이 저희 아이가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전세 대출을 얻어서 전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네. 주거가 일단 안락해요. 아, 그리고 지금은 저금리라 이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락함 속에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내가 굳어지면서 더 나은 그 주거지를 원하지 여기서 내려가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단 월세를 들어가고 저는 이 돈을 종잣돈을 모으는 데 네. 집중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 돈이 모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키우면서 네. 나는 이 실거주가 내가 어느 정도 그 재산을 내 집을 살 때까지 네. 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혼 때 아이가 없을 때 이게 가능하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면 네. 이 돈 모으는 시기도 그렇게 길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네. 아이한테는 어느 정도 좀 환경이 또 조성이 돼야만 이게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야 그게 가능할 거예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